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크리스마스라서. 저는 요즘 매일 캐롤을 듣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냥 계획 없이 울트란파크와 탄종파가를 걷다가 그냥 막 들어오게 된 푸테카 아베이트라는 곳입니다. 이탈리안 길거리 음식을 판다고 해요. 파스타, 파니니 같은 걸 팝니다. 내부는 이리저래 꾸민 게 있는데 저는 아이스 롱블랙과 듀 포마지라는 파니니를 시켰습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정말 저렴해요. 커피는 그저 그랬습니다. 컵이 깨끗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파니니는 제가 생각했던 파니니가 아니고 식빵 같은 걸 썼더라고요. 안에 치즈는 평범했고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다만 겉에 치즈가루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음식 맛이 깊이가 있는 건 아니어서 맛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아, 여기에 손님이 저뿐이었는데 커피와 이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올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뭐든지 다 좋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는 하발라라는 일본식 마차 카페입니다. 오차드 서머셋 그리고 시티홀 차임즈에도 있어요. 저는 오늘 울트란파크의 켕삭 로드에 있는 곳을 왔습니다. 인테리어를 차분하고 깔끔하게 해놓은 게 특징이에요. 1층으로 입장을 하고 1층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2층으로 가져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주문은 큰 화면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와플 같은 메뉴를 먹고 싶었는데 11시에는 아직 게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카제 마차를 따뜻한 걸로 시켰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 마차 향이 꽤 나요. 좀 걸쭉하고 텁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차를 무척 좋아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이 되게 좁고 가팔라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여기는 무난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3일째 먹고 있는 시리얼인데요. 맛있어서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도 유명하긴 한데 여기서 추러스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계속 맛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레드마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추러스 모양으로 괜찮아요. 시나몬 향이 좀 나고 많이 달고 우유를 넣어도 바삭바삭합니다. 또 사야겠어요. 근데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와인을 마시려고 합니다. 얘는 점핑 주스라고, 얘는 호주 내추럴 와인이에요. 점핑 주스에 다른 와인도 있습니다. 다음에 안주는 브리치즈랑, 그다음에 이게 한국이 육포가 있어서 이거를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색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잘 안 담기는데 이런 특이한 빛을 비추면 이래요. 너무 궁금했던 건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집에 있어요. 엄청 큰 그 와인 따는 건데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 못 쓰겠어요. 실패. 와인색이 완전 특이해요. 와인색이 정말 특이합니다. 오, 내추럴 와인이
그 막 펑키한 그 꼼꼼한 향이 싫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얘는 펑키한데 처음에는 그런데 맛을 싹 잡아줘요. 프리치즈 꿀이랑 얘를 일단은 전자레인지 오븐에 좀 돌리고요. 아주 조금만 돌리고 그러면 안에가 이렇게 막 녹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꿀을 얘 뿌리고 호두나 아몬드 으깬 것 같은 거 넣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인은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엄청 달라져요. 그리고 같이 마시는 와인에 따라서 음식의 맛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좋은 페어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도 음식이 안 받쳐주면 별로 이게 맛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브리치즈랑 좀 더 잘 어울려요. 코르크에도 얘가 있어요. 아마 코르크마다 이거 표시가 다를 거예요. 오, 맛있다. 저는 상쾌한을 이렇게 항상 구비해놓고 외출할 때 먹습니다. 집에 있을 때 말고 외출할 때 이렇게 먹어요. 한 박스나 두 박스씩 사놓으면 든든합니다. 와인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해장 겸 이 함흥식 비빔냉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술을 좀 마셨어요. 고려마트에서 샀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어요. 얘랑 여러분, 저는 비빔냉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이 잘라서 넣고 깻잎도 좀 넣었어요. 이 깨도 좀 뿌리고 오이는 자르기 귀찮아서 자르다 말았어요. 대충 먹으려고요. 배고파서. 또 고명 같은 걸 너무 많이 올리면 좀 아이고 튀었다. 좀 맛이 연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비빔냉면이나 뭐 쫄면 같은 게 먹고 싶어서 한국 식당을 길 가다가 그냥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깻잎 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